2022년 4월 30일 오전 4시 19분. 이거는 4월 29일 금요일 영상이다. 금요일, 그러니까 오늘로 치고 금요일에도 날씨가 너무 쌀쌀했었다.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옷이 한 3일째 입고 있는 것 같은데, 자고 일어나서 양치하고 가고 양치하고 가고 다시 자고 이런 일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.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바빴다. 오늘은 가자마자 이제 그 뭐냐 마우스 무게를 재고 왔고, 오자마자 이제 좀 멍한 상태로 바이러스 실험을 진행을 했었다. 지금 바이러스 실험 자체가 뭔가 예전에 한 1, 2개월 전에 내가 진행하는 그 패턴대로 딱 깔끔하게 시간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조금 좀 그런데. 그래서 좀 꾸역꾸역 해야겠다. 뭐 오랜만에 내가 막 실험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막, 아, 엄청 오늘 바빠 보인다고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. 그거 끝나고는 잠깐 이제 점심 먹으러 잠깐 들렀다가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하고, 오늘은 뭐 아웅산 수치가 뭐 7년인가 뭐또 추가로 징역 7년인가 또 추가로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, 돌아가서는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에 대한 시험 채점을 진행을 했었다. 이게 총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의 그 시험지라, 게다가 내가 어제 새벽에 이제 실험실에서 그 정답을 또다 찾아놓은 상태라 좀시어좀 빠르게 진행한다 싶은 한다고 했는데 60분이나 되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. 물론 내가 60분을 전부 한거 채점을 한건 아니고, 그 같이 그 감독하셨던 분이랑 같이 절반씩 해가지고 했었다. 그거 끝나고는 그거 끝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또 저녁 뭐 가까이 돼가지고 좀 쉬다가 마우스 꼬리 지노타이핑 때문에 마우스 테일 커팅을 하러 갔었는데, 아, 내 자체가 너무 지쳤다 보니, 아,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. 그리고는 또 저녁까지 오늘 한거그 연구 노트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했었고, 밤 11시인가 뭐 그때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돌아왔었다. 그래가지고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온다 지금. 좀 잠이 오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자면 될것 같아. 내일도 이제 일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될것 같아. 오늘도 고양이들한테 밥을 다 챙겨줬었고, 뭐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많이 고양이들은 오늘 뭐본 애는 그 꼬맹이밖에 없지만, 꼬맹이밖에 없지만 그랬다. 아, 너무 피곤하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. 2022년 4월 30일 오전 4시 24분. 이거는 4월 29일 금요일 일기 영상. 오늘 여기서 끝.